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예약된 곳 와보니까 공사 중지된 현장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을 돌려갖고 오려고 생각하다가 지난번 이제 여기 공사하던 거 지게차 사무실을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원활하지 못했고 또 이제 화물차 두 대도 와있고 그래서 갈등을 하는 차에 지금 전문하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준 사람이에요. 자기네가 새로운 업자인데 여기 이제 다 해결이 돼갖고 이 자재들을 좀 일단 치워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 말라고 지금 자기네가 새로 작업을 시작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해갖고 찝찝하지만 이제 화물차도 다 두 대나 와있고 그러니까 이제 화물차는 여기까지도 들어오지도 못해요. 장축이라서. 그래서 이제 밖에다 대놓고 열심히 이제 실어드립니다. 뭐 공사가 중지됐던 현장이든 뭐 뭔지 모르겠고 어쨌거나 이제 새로 공사를 시작한다니까 온 김에 그냥 일단 실어주고 오늘 거 돈이나 받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안일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저 먼 데까지 이제 이거 들고 나가서 실어드립니다. 하여튼 이날은 뭐가 쉬운 것 같아요. 예전 딴 때 같으면은 이렇게 이런 일 같으면은 제가 하지도 않고 그냥 돌려왔을 거예요. 여기 뭐 행주산성 앞인데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이거든요. 그냥 돌려왔을 텐데 이날은 또 이제 화물차 사장님도 또 두 분이나 와 있고 그러니까 또 꽁치고 가셔야 되잖아요. 또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일단 이런 나왔으니까 나도 일단 해고 보자 그런 또 마음도 있고 그래갖고 또 열심히 실어드립니다. 보시다시피 거리가 좀 돼요. 이 먼 거리를 이제 그 가림판을 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이거 높이 차 위로 높이 들고 오다가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문제가 또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일단 영상을 제가 이제 원본 영상을 갖고 있는데 어떤 문제 소지가 있어갖고 이제 이 사람들 얼굴이 나오는 사진들은 대부분 그 부분 편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이 부드럽게 이어가지 못하는데 그건 이제 감안하고 봐주세요. 오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어쨌거나 이분들을 편집한 상태에서 일단 화물차 두 대를 열심히 상차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차를 위해서 깔판하고 가림판하고 헬스망 같은 걸 갖다가 실어주고 있어요. 이 오물건들은 부피가 커갖고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금방 한 차 채우니까요. 그래도 이제 이 거리가 있어갖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간단한 일 갖고 돈 뛰면은 억울하진 않죠. 열심히 일해줬는데 돈을 뛰게 되면은 아주 열불 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요 자재가 자기네들 것처럼 이렇게 다른 하치장으로 보낸다고 이제 열심히 실어줬잖아요. 지게차나 화물차까지 불러서. 근데 이게 자기네 자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거 지금. 이거 절도행위입니다. 이거 정말 세상 무섭죠. 또 여기 화물차 이분들도 다 피해자예요. 이분들도 이제 이 사람 거래처인가 제가 물어봤더니 거래처가 아니고 콜 받아서 이제 오신 분들이에요. 순수하게 완전 피해자죠. 피해자. 근데 이 사람들 절도행위라는 걸 모르고 이제 저 사람들도 물건을 싣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물건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물건을 훔쳐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이렇게 마음대로 손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쪽 옆에 치워놓는 게 아니고 저 화물차에 실어갖고 꽤 멀리 갔잖아요. 뭐 김포인가 어디라 정확히 저는 위치는 모릅니다. 여기서 실어만 줬기 때문에. 그럼 이거 완전히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한다는 거는 절도지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이제 공사하기 위해서 자재 치운다니까 이제 그런 줄만 알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이건 요건 이제 절도 플러스 명백한 사기죠. 우리 지게차와 화물차한테 사기친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자기네 것처럼 해갖고선
공사하기 위해서 거기를 현장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실어내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사기지 뭡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찝찝하긴 해도 사기인지 절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일단 열심히 일은 해야죠. 뭐 일을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 자재들은 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였어요. 그 주인은 이제 이 전 건설업자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자들이 여기 이제 채무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자재 철수도 안 하고 중단된 상태였어요. 현재 소송도 막 걸려있는 상태인데 그냥 이 자기네 자재처럼 이 새로운 건축업자라고 들어와갖고 이걸 빼는 중 아니에요. 이거 진짜 머리 아픈 일이었죠. 그 절도죄에다 사기죄까지 플러스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정말 자주 일어나요. 그냥 참 신기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제 지게차고 못 받은 거는 저희가 이제 민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사기가 형성될 것 같으면서도 또 사기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제가 비슷한 일이 있었고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봤는데 사기가 아니라 그래갖고 뭐 경찰서에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저 지게차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황당해요. 이제 제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려가면 잘못하면 올라오지도 못해요. 지게차가요. 비탈진 곳이라 안 내려가려다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다른 지게차를 불러준다고 순순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몇 번 빠질 때 위기를 겪으면서도 다 올라와서 작업을 해드렸어요. 이게 되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이 작업이요. 그러니까 더 약이 오르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지게차가 일해주고 돈만 못 받은 것 같으면은 그런 거는 좀 많이 일어난 일인데 오늘 일은 이거 물건을 빼돌렸다가 다시 갖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좀 약간 복잡해요. 뭐 설명드리기도 어떻게 복잡한 일인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화물차는 이렇게 해서 상차가 끝나고 첫 번째 화물차를 이제 보내고 두 번째 화물차를 이제 상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화물차는 그 현장까지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내려올 수 있어갖고 이제 그 아래에서 상차를 하는데 자리가 좁고 땅이 빠지는 땅이라서 엄청 애를 먹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든지 이제 싣고 그 두 번째 차를 보내고 나서 이제 그 차가 갔다 와야 돼요. 한 번 더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기다리는 상황에 있어서 그 안에 자재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재를 몇 개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차와 함께 그 전 건설업자가 같이 나타나갖고 그거 막 물건을 실어준다고 막 화가 나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영문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제 화가 나갖고 아니 이거 왜 남의 물건 실으라 그랬냐고 막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현장에 잠깐 빠져나왔는데 그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자니 이제 그 전 건설업자하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사기친 사람하고 합의를 받나봐요. 경찰관이 있는 데서 다시 자재를 원위치 시키기로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제 물건 가지고 오면은 하차까지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상차비를 받기 전에는 이거 하차를 해줄 수 없다. 먼저 돈을 달라 그랬더니 아 계좌번호를 붙여준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갖고선 그 사람 주머니를 탈탈 털어갖고 10만원을 받았습니다. 2만원 더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받기로 하고요. 현재까지 사건 개요가 전무가 지게차 화물차를 부르고 화물차 두 대 상차와 현장 정리 중에 이제 경찰차랑 전 건설업자가 도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재 원위치 하는 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10만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화물차는 돈을 하나도 못 받은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 상차에서 갖다 놓은 화물차가 다시 또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총 세 번을 그 화물차는 갔다 오고 맨 처음 실었던 화물차는 한 번만 실어서 갔다 오고 가버렸죠. 그래서 화물차비 네 대분하고 지게차 비용까지를 이제 못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은 마지막 차 하차하는 동안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처음에는 전화를 받아갖고 문자로 이제 계좌번호 써달라 그러더니
이제는 지금은 이제 이게 6월 21일 날난 사건인데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있죠.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나저나 하물차 전화 아무도 이 사람 이름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고 핸드폰 번호만 딸랑할 뿐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근데 이게 지게차 작업이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져요. 전화 받고 가서 작업 끝나면 계좌번호를 붙여준다 그러고 그럼 또 돈을 안 보내주고 참 답답하죠. 저한테 동영상 원본 다 있어갖고 매일매일 얼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언젠간 저랑 만나게 됐을 텐데 그때는 뭐 어떻게 변명하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안전운전하세요. 이런 일도 있답니다.